관계 당국이 잇따라 올해 가을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는 10월 밥상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물가 상승의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올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물가가 가을이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사실 장만 보더라도, 그렇죠, 대표님? 네, 그렇죠. 네, 마트에서 장만 보더라도 10만 원은 그냥 훌쩍 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장바구니에 대한 좀 인식들이 좀 강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장바구니에 대한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외식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데요. 보통 이제 상반기 외식 물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총 39개 품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상반기 평균으로 해서 전년 대비 6.7%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겹살뿐만 아니라 뭐 삼겹살이 한 7%, 뭐 소고기도 8%. 뭐 이런 육류뿐만 아니라 짜장면, 짬뽕 같은 중식, 그다음에 뭐 분식, 패스트푸드, 뭐 구내 식당까지 하여튼 조사 대상 전체가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식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수준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수준으로 인해서 가계 실질 구매력도 이제 감소하는 그런 이제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득 분위를 이제 5분위로 나누는데요. 2에서 4분위의 이제 중산층 근로자들의 명목 소득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임금 상승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물가가 뭐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실질 소득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뭐 이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하는 그런 와중인데 뭐 뾰족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물가 상승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정점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월 달 이후에 지금 원유 가격도 뭐 한 120달러에서 지금 한 10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통한 이제 물가 안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다시 이제 도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저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이제 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이제 포인트에서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환율이 이제 오늘도 이제 1320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상대적으로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물가가 수준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급격한 인상에 따른 그리고 나서 네.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국제 유가 하락이 네.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만약 환율이 상승폭이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락폭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가 하락에 대한 환율의 반영폭 같은 걸 조금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준금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속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나 상승세가 꺾이는 거지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고물가는 좀 여전하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경기 침체 우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이 뭐 지금
막준다라고 하는 게 피크를 찍었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계속 좀 유지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공급난에 그러니까 그 현재 공급난에 의한 문제인 거지 거기에 이제 수요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수요가 잠시 멈춰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한 거지 공급이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다시 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이제 기인됐지만 최근 들어 이제 수요 관련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요금이나 공공 요금의 인상들이 최근에 이제 급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이 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 같은 경우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4.5%를 웃돌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기준을 보면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오른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야 그래야 연말 정도 되면 이제 4.7%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5% 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는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최근 이제 나온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상반기가 이제 하반기서부터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예측 보고서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IMF 같은 경우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2.5%에서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경기는 뭐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